군산 지역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군산 소룡동의 한 화장지 제조공장에서 60대 지게차 운전기사가 원료더미를 사량에 싣기 위해 작업하던 중 300kg에 달하는 원료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. 비슷한 시각 군산 조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노동자가 거푸집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1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.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과 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